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곳은 해안 권임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서민 갑부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될 사람은 뭘 해도 일이 잘 풀려서 잘 되고 안 될 사람은 뭘 해도 일이 꼬여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될 사람은 뭘 해도 어차피 자동적으로 잘 될 운명인 게 아니고 또 안 될 사람은 뭘 해도 어차피 자동으로 안 될 운명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을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하고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이 잘 안 될 때도 그냥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고 더 좋은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착한 행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구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노력과 착한 행실로 구원 얻지 못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